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리주원 교수입니다. 자, 앞에 편에서 양자리에서 계자리까지 자, 별자리별 운세와 타로 운세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가에 대해서 제가 앞에 편에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양자리 편 앞에 자,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별자리별 운세는 타로 뉴스 블로그에 이미 다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별자리 운세를 참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가서 제가 8월 운세도 올려놨고 거기에 별자리 어떤 주 운세도 계속 제가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서 자, 정보를 얻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자자리부터 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일상에 매몰되지 말자. 속박이라 느끼는 것들에게서 벗어나 보자. 새로운 길,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는 것도 좋고, 두려움이나 걱정 따위는 내려놓자. 자, 그리고 애정운으로는 너무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말자. 그리고 짝이 있는 분은 다른 이성에게 한눈 팔지 말자. 지금 사자자리에 금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행운의 날짜는 7일이나 9일. 자, 물건은 선물, 장소는 리조트, 색상은 스카이 블루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도 8월의 주인은 사자자리입니다. 자, 열심히 사시고 자,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행성의 축복에 대해서 어느 행성이 나에게 이번 주에는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자, 그다음에 자, 그리고 어느 별자리와 같이 살면 좋은가? 그리고 어느 하우스에 내가 나의 어떤 에너지가 들어있는가? 자, 첫 번째로 자, 이거는 자, 넵툰입니다. 넵툰이 뭐냐면 해왕성을 상징하거든요. 자, 그래서 약간 넵툰은 몽환적인 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계를 흐무는 별이 되죠. 그래서 사자자리 어떤 권위라든지 내가 낸데라는 기질이라든지 자, 그런 기질은 좀 허물어 버리고 약간 사람들은 다 똑같다 내지는 모두 다 같을 수 있지 하는 가정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경계도 좀 없애버리고 그리고 어쨌든 모든 것을 다 허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넵툰은 사실은 물의 별자리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술도 한잔 하시고 그리고 바닷가도 가시고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중독에 대한 약간 경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반복하는 어떤 너무 술을 많이 드시거나 그런 거는 좀 별로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넵툰은 바다를 상징하면서 물과 연관하면 좋다. 자, 그리고 너무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조금 다 같이 간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넵툰. 자, 그다음에 어느 별자리처럼 자, 파이시스하고 이 짝인데 이게 두개 똑같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파이시스도 물고기 자리를 상징하거든요. 넵툰에 이 별이 이렇게 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이시스는 물고기 자리가 되는데 약간 물적이면서 그리고 약간 감정적이면서 영적인 어떤 별자리를 상징하고 물고기 자리 분들은 굉장히 좀 착하시죠. 자, 그래서 현실과 어떤 개념이 조금 약할 수도 있는 물고기 자리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즐기시면 이번 주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우스는 투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투 하우스는 무슨 별자리일까요? 무슨 별자리냐면 재정의 하우스입니다. 자, 그래서 돈과 관련 있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아마 돈을 조금 지출하시면서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런 아이템을 통해서 돈을 버셔도 된다. 자, 그래서 바닷가에 돈이 있을 수도 있다. 물가에 돈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이고 물과 함께 지출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금전적인 면도 분명히 이번 주에는 잊지 말아야 할 어떤 것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돈을 벌라고 하시는 사자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금전운은 나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슈가 어쨌든 금전의 하우스에 이번 주에 이슈가 있다. 근데 넵툰이나 파이시스는 돈을 잘 벌기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돈에 많이 가치는 두지는 않는 별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돈과 관련이 있으나
조금 결정력은 조금 부족한 어떤 별자리들이 같이 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여자리가 되죠. 자, 전여자리들은 원칙을 지키고 순리를 따라야 하는 시기이다. 자, 너무 욕심을 부리거나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지 말자. 자, 안 되는 일은 깨끗이 포기하자.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애정우는 미팅보다 소개팅을 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믿을 사람을 만나라 이 말입니다. 미팅은 내죽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못 믿을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데이트 횟수를 줄이자. 그래서 사실은 데이트하는 게 많이 안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여자리들이 연애운이 딱히 좋은 건 아닙니다. 자, 행운의 날짜로는 6일과 11일. 물건은 TV, 장소는 카페, 색상은 핑크. 자, TV를 집에서 많이 보라는 뜻도 되네요. 네, 카페는 어쨌든 행운의 장소라고 하니까 자, 커피를 한 잔씩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여자리와 이번 주에 관계된 행성은 그대의 축복은 어느 행성일까요? 자, 그 다음에 별자리는 자, 그 다음에 하우스는 자, 행성은 한번 봅시다. 자, 아까처럼 똑같이 비너스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자, 비너스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 원래 전여자리들은 낭비 안 하고 굉장히 좀 절약하고 근검 절약하는 타입이죠. 근데 이번 주에는 자신을 위해서 조금 쓰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비너스는 아름다움과 관계된 별자리다. 또한 자신에게 편안하고 자신을 예쁘게 보이게 하고 자, 그런 것과도 또한 관계된 별자리다. 또는 사랑의 에너지가 됩니다. 자, 그런 관계된 별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는 그런 에너지가 들어와 있다. 전여자리들에게. 자, 그리고 보고기 때문에 야, 이거는 진짜 전여자리 별자리를 제가 그대로 뽑았네요. 자, 보고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하라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그대 보고의 어떤 정말로 봉사적인 기질과 그리고 약간 완벽성의 어떤 기질과 자 그리고 어쨌든 체계적인 보고의 모습을 보이면서 아름답게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자, 이거는 아까 어느 하우스에도 나왔죠. 근데 이게 아까 설명이 조금 잘못 들어갔어요. 이게 자, 11하우스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11하우스가 되면 이게 11하우스인가요? 11하우스가 되면서 11하우스는 뭐냐면 자, 대중의 축복을 받는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인맥의 하우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하시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하우스예요. 이 하우스는 있잖아요. 직업의 하우스는 아니에요. 그럼 인맥의 하우스는 뭐가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동호회 그리고 내가 가는 어떤 성당, 교회 그리고 내가 가는 어떤 정말로 내가 좋아서 모이는 내 주변인들을 상징하는 하우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보편적으로 나의 어떤 철학이나 생각을 나누면서 같이 하면 좋다. 그게 11하우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고의 에너지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의 축복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만인들과 같이 하면 굉장히 좋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칭자리가 되죠. 천칭자리는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한 주다. 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이자. 물이 들어올 때 노져가자. 자, 물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됩니다. 배 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서 한번 가보자 이 말입니다. 자, 애정운에서는 이성에게 너무 연연해 하지 말자. 그리고 연인의 투정을 잘 받아주자.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전칭자리 분들은 개인의 어떤 뭔가 이루기 위한 곳에 지중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행운의 날짜는 6일과 8일, 물건은 폰 케이스, 그리고 장소는 공원, 색상은 네이비. 아시죠? 네이비. 자, 그래서 전칭자리 분들 이번 주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행성의 기운이 그대에게 들어와 있는가? 자, 그 다음에, 자, 어느 별자리처럼. 자, 그 다음에, 자, 맷 하우스의 에너지를 가지고, 자, 네, 제가, 주피터 아니면 지금 금성을 계속 뽑습니다. 제 손이 신의 손입니다. 자, 그래서 주피터를 또 뽑았네요. 자, 그러면 요 전징자리 분들은 활동성 있게 사업성 내지는 이게 사업가의 별이잖아요. 그리고 신의 은총의 별이고 그다음에 영적인 별이고 철학적인 별이고 가만히 있어도 축복을 이렇게 쏴준다는 별이죠. 그래서 목성의 기운은 굉장히 좋으니까 별이 그대 뒤에서 스포트 해줬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움직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캐브리컨입니다. 자, 캐브리컨은 염소자리를 상징하죠. 그러면서 목표를 향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나아가는 사회적인 별자리를 염소자리는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주피터와 맞물리면서 사업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자. 이번 주에는 노는 주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주예요. 전칭자리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일하우스. 일하우스는 자신을 위한 하우스죠. 그래서 나를 위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대로 나아가자. 이번에 별자리와 딱 일치합니다. 자, 그러니까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대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 열심히 체계적으로 나아가면 길성에 목성에 축복이 있다. 좋습니다. 전칭 자리 엄청 좋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 자리가 되죠. 정갈 자리는 당신이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와 보람이 있다. 적극적인 태도로 일과 학업에 매진하자. 조금만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손에 쥘 수 있다. 좋겠죠. 조금만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손에 쥘 수 있다. 제가 두 번 적었어요. 그리고 행운의 기회가 그대에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갈 자리도 이번 달도 좋고 이번 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행운의 날짜는 7일과 11일. 자, 물건은 신문, 장소는 PC방, 색상은 라이트 블루, 약간 블루색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정갈 자리들은 성과와 보람이 있는 한 주라고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정갈 자리는 이번 주 어떻게 그대가 행성의 축복을 받고 있나. 자, 그 다음에 어떤 별자리처럼 나는 자, 살아야 하는가. 자, 그 다음에 맷하우스의 에너지로 에너지가 있는가. 정갈자리 화성의 에너지에 화성의 파이어 하죠. 파이어. 자, 정갈자리 주인이 거의 화성에 가깝기 때문에 이 화성이 지대로 지금 발현이 됩니다. 그러면 전투적이다. 활동적이다. 불같은 에너지를 가져라. 자, 근데 성질은 좀 지랄 맞을 수 있습니다. 지랄 맞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는 그대가 집요하게 원래 정갈자리는 굉장히 집요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슬금슬금 나아가는 어떤 에너지,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난 자리가 정갈 자리가 되죠. 자, 그래서 거기에 마스 에너지를 가짐으로 해서 화성의 에너지를 가짐으로 해서 불 같은 에너지로 나아가라. 자, 근데 집요하면서 감정은 잘 보이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화성의 에너지가 축복이다. 뜨거운 화성의 에너지가 이번 주에 그대의 에너지들이다. 정갈 자리 분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저테리어스네요. 이것도 벌그쵸. 사수자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사수자리거든요. 그러면 이 화성의 에너지에 사수자리에 어떤 추진력 있죠. 엄청 동작도 빠르잖아요. 자기 원하는 거에 빠르죠. 자기 원하는 거에. 자, 빠르기 때문에 불같은 어떤 그리고 조금 먼 세계를 보는 능력, 철학적인 능력. 자, 그리고 긍정한 정신. 자, 그런 거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붉은 에너지 이번에 정갈 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그게 맷하우스에 있느냐. 자, 이게 삼하우스네요. 자, 삼하우스가 뭔가 배우고 있죠. 여기서 배우고 있는데 이걸 배우는 거는 멀리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정보 그리고 가까운 형제 주변 사람들과 가까이 소통하면서 배우면 좋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마우스는 형제의 궁입니다. 자, 그리고 주변 사람의 궁이고, 그리고 공부도 길게 하는 공부가 아니고 단편적으로 지금 뭔가를 이룩하기 위한 어떤 공부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사마우스의 에너지로 그 가까운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뭔가 익히거나, 자, 그리고 통신을 하거나, 자,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활동적으로 움직이시되 너무 큰 그림 그리지 마시고 짧은 그림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시면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가 되죠. 그 다음에 다 했나요? 네 개 다 했나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사자자리, 전여자리, 천칭자리, 사수자리까지, 정갈자리까지 했죠. 네 개까지 했죠. 자, 그러니까 제가 조금 하다 보니까 집중해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네 개까지 별자리별 운세를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거는 다음 편에. 감사합니다.